하니라. 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구조주의적인 분석이 있어요. 뭐냐면 그 성경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주제가 뭐냐, 소재가 뭐냐, 그리고 분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구조주의적인 그 분석 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그 당시에 무엇을 말하고자 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겼느냐, 그리고 기록으로 남긴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는 뭐를 말해주고자 하냐면,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리고 그 심판 때문에 쫄딱 망했는데 나중에 회복을 어떻게 시켜주느냐,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심판.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40장부터는, 내일부터 볼 거죠? 40장부터는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쫄딱 망했는데, 망했을 때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것이고, 너희들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66절까지는 회복. 이게 딱 큰 주제가 특이해요. 여러분, 이 구조 보면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성경의 구조,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그 3구 27. 이게 이사야서의 구조예요. 3구 27. 그 또 구도도 비슷하죠? 구약은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내용. 이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전반부에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심했는 하나님 심판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주변 나라들, 악한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주변 나라들. 그리고 또 24장부터 27장까지는 뭐였어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먼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말. 그에 대한 이야기였고, 역사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는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가 시대는 언제냐? 히스기야 왕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35장에 보면은 이때 이제 요 정도 땅이죠. 요 정도에서 아수르가 제일 강대국일 때, 나중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왔다가 산내림이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쫓아내는데 18만 5천 명이 죽어.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산헤립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정권을 잡잖아요. 그 나중에 이 내란이라면 여러분, 국가 망합니다. 국가가 망하려면은 협치를 않고요, 서로 간에 얘기를 안 해. 그냥 한쪽은 죽여버리려고 그래. 나를 반대한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국가가 꼴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보면은 국가 지도자들이 양분되어 있느냐, 합치를 하느냐, 협치를 하느냐, 이것만 보면 알아. 그러니까 협치 안 하는 놈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도자가 다 합니까? 저는요, 솔직히 가계부도 못 써요. 가계부도 못 써. 뭐, 영수증은 잘 보관을 해. 근데 가계부를 못 써. 아, 진짜 나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잡다한 거를 못해요. 그 이번에 막산더 시켰다고 했죠? 전돈한 푼도 안 들고 피스를 잘 갔다 왔어요. 어디로 가냐면 도서관. 각, 우리나라 참 좋은 게 시, 군, 구, 동별로 도서관이 다 있더만. 저 시원합니다. 추웠고, 이 잠바를 갖고 와. 또그 옆에는 동사무소에 월만 원만 내면은 헬스클럽도 만 원만 내면 돼. 야, 참 좋은 우리나라 국가, 복지국가 국가야. 아무튼간에, 근데 내부 인해가니까 이게 아수라 점점 망해. 그 다음에 신흥 강대국이 어디로 등장하느냐?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아직 크질 않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좀 만만하게 봤어요. 근데 아무튼 히스기야 왕이 삼실사장 요런 억원에 가면 어떤 상태예요? 중병에 걸렸잖아요. 중병. 그러니까 이제 38장, 37장 이 억원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바벨론의 왕이 그 소식을 들어요. 누구냐? 자, 1절. 그때 어느 때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함으로 나았을 때. 그러니까 막 자기가 급할 때막 기도해요. 근데 이제 그때 누구냐면 달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달라단. 여러분 길때 이름이 길 때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중간 끊어요. 이 바벨론의 무르닥 발라당 발라당 이 사람이 여기 히스기야 왕에게 그이 사람 병 걸려 죽게 됐다는 걸 알고 그 문병 사절단을 보내. 문병 사절자로 보내요. 바벨론은 아직 국가 약하죠? 응?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주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근데, 아, 맞이만 하면 돼. 응? 맞이만 하면 돼. 여러분, 제일 바보가 누구냐면요. 국제정치학에서는요. 자기 속을 다 보여주니까. 그거는 아무 경험도 없고 맨날 공부만 하다가 그 갑자기 왕이 되면은 어떻게 되면 몰라 뭘 아니 여러분 모든 국가는 뭐예요? 팽창하려고 그래요. 그 남의 국가를 뜯어와야 자기가 먹고 살아. 그럼 뭐예요? 다 적국이야 사실은. 근데 아 저기는 우리의 우방이야 우리의 동맹이야 우선 다 보여줘버려. 제일 병신이 누구냐면 딴 나라는 군사 협력을 한다면서도 자기들은 숨겨요. 근데 그걸 다 보여줘. 정보 공유. 여러분 식민지 될때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군사적 정보 공유예요. 왜냐하면 군사가 줄어버리면요 끝난 거예요. 경제 어떻게 돈 갚으면 되는데 군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는 의병 다 이미 차지했는데. 나는 그 선교사들한테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바라보는 것도 다르더만, 미국에서는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일제시대보다 먼저 선교사들이 그 1880년대에 들어오잖아요.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민비도 씌우려고, 갑오경장국에서 이모군란 막별 사태 다 벌어지면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고종을 죽이려고 하네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막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외쳐요. 그런데 일본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일본도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셌어요. 일본 그 플로러스 형제단 이런 데는 미리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미국에다 뭘 하냐면 선교사들이 선교를 안고 정치 참여를 한다고. 그래갖고, 1900, 4년도인가? 그때, 장로교 공회에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세워요. 종교 분리 원칙을.
그 일본 놈들 수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3.1운동 때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절반이야. 그게 정치 참여입니까? 근데 정기훈련을 쳤다고. 그리고 1907년도에 순수복음을 치면서 평양 대북운동이라는데 일본이 좋아하지. 순수복음을 친다 지들한테 한건안 해. 그게 성령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저기 뭐야 그 후에 1919년도 3.1운동 일할 때 민족의 33 중에 민족 대표 33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9명이요 YMCA 회원이었어요. YMCA. 야, 그러니까 YMCA는요 상징이 뭐냐면 항일운동이에요. 항일운동. 일제시대의 항일운동. 근데 아무튼 이 히스기야 바보같이 패를 다 보여줘. 봐봐요,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 말미암아 기뻐하여. 기뻐하면 괜찮아. 그냥 타자 맞으면 괜찮아.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자기의 경제력 다 보여준 거야. 막말로 한국은행 안에는 외화 보유고를 다 보여준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어떻게 보여줬으니? 무기고에 있는 것을 조금 보여줬으니? 다 보여줬으니. 나중에 바벨론 쳐들어와요. 왜요? 내용 다 아니까. 얼마나 쉬워. 내용 다 아니까.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 자. 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대요. 이런 등신이 어딨어. 국가 안전이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왠지 아세요? 살만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막 힘들 때는, 아수르 쳐서 힘들 때는 쥐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살만하거든. 아, 막 가지고 국가도 평안하고 보물도 많아지고, 야, 그냥 군사력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진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언제부터 실패하느냐? 교만해질 때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3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내러티브, 이 설교를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옛날 이야기식으로 해야 이게 드라마식으로 재미가 있어요. 현장이 현장성 있고, 이제 그 분석적이지 않고 좀 내러티브 중심입니다. 아무튼 3절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볼때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왔다. 그 얘기 뭐예요? 조그만 나라야. 근데 나중에 제일 큰 강대국이 됩니다. 근데 이사야가 4절에 그들이 왕의 궁전에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6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과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누구의 말이냐? 여호와의 말이냐? 여호와의 말이냐?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죠. 그 므낫세가 온갖 범죄 다 저지른다. 우상숭배를 하고 술사들을 데리고 국사를 논하고 점쟁이들과 함께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고 뭐 법사들이 뒤글뒤글한 거야. 그리고 므낫세 이후에요. 나중에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같은 마지막 왕들 나타나면서 이제 망해버리는 거야. 포로 끌려가고. 근데 이게 범죄라. 교만이 범죄야. 그러니까 자기의 부를 자랑했고, 자기의 군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해. 그 이사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한 것이 심판의 마지막인 39장입니다. 3:27.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므락 발라단이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
접근했던 그걸 미리맞게 이제 소가 넘어가죠.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마치자마자 울산에서 하는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에 5일 동안 이제 내려갔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뭐 그래서 오늘 막 새벽 3시부터 도착했는데, 자, 아무튼 간에 이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이 전자까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근데 히스기야 행위를 통해서 이제 교만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39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왕 무르덕발라단은 엘람족의 도움을 얻어서 기원전 이제 8세기경 그때 이제 바벨론을 차지해요. 여기 이거는 뭐 깊이 알 필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엘람족의 도움을 얻어갖고 기원전 8세기경 이때 이제 힘을 얻게 되는데, 무르덕발라단 11년 동안 바벨론 왕으로 있다가 이제 아수르 제국의 이제 사르곤에 의해서 이제 축출을 당하죠. 근데 사르곤이 죽은 후에 다시 이제 바벨론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던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아수르를 포위하는 동맹을 맺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적국을 설정해 놓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동맹을 잡아먹어. 국가는 영원한 동맹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네? 왜냐하면 인간들이 가장 하나님을 배신한 형태의 최고봉이 왕을 세운 거고 국가를 세운 거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왕과 국가를 세우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지들이 세워달라고 했지. 그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그러잖아요. 등신들 같이.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야, 왕 달라고 그래? 마지막 사사인 그 사무엘이 야, 왕 달라고 그래? 너돈 있잖아. 그 왕이 니들 그 10%씩 세금 걷어갈 거고, 그리고 네 아들들 군대로 끌고 갈 거고, 네 딸들은 10년을 이제 일하게 될 거야. 니들 이제 완전 종살이 한다? 그게 이제 그 청년 해겔이 그 지적했던 거잖아요. 막 근데 국가 시스템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자기 군인들을 위해서 봉사라고 세운 공무원들이 오히려 위에 올라갔고 통치하게 된다. 조심해라. 그런 해결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 등신이 히스기야가 병을 신음에다가 쾌유기도를 해서 나았으면은 하나님만 신뢰해야지, 하나님만 신뢰해야지. 근데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 행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토록 신뢰하던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보면 뻔히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시대에서 어느 국가가 우리를 먹으려니 뻔해. 근데 괜찮대. 그러니까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해도 싹. 망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거든요? 근데 역사를 잊지 않은 민족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난 독일, 야, 한번, 난 덴마크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안식년 때. 근데 이제, 독일을 제일 많이 보고 싶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정신이 안 스며드는 나라잖아요. 그 사고 자체가 기독교야.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인간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맹국가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이 당시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 후에 벌어질 역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예언자라고 해갖고 마치 미아리 돗자리 깐 사람처럼 너 눈을 보니까 내일 동방이 귀인이 온다. 너 이번에 취직 잘 될까? 요딴 식이 예언이 아니라고. 한국 기독교에서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미아리 돗자리 깐 인간이나 그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갖고선 그 장사하는 놈들이나 똑같아. 이사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국가와 민족을 회개시키려는 거예요. 국가 민족이 회개해야 되는데 국가 민족 회개될 부분은 냅두고 개인적으로 아 잘 될 거야. 너 뭐 그냥 너 병 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네 자식 이번에 합격해. 아 그게 권사무당이지.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요즘에는 아주 그냥 인터넷상에서 장로무당이 아주 대단 인기를 끌었지만 막 기도만 하면 다 난다고 해갖고. 자, 아무튼 간에, 이 하나님의 예언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사에서는 지나는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 망하고 바벨론 폴로 끌려간다. 거기까지 내다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개봉박도 내일 볼 텐데, 오늘 결론을 교훈을 얻자면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되고 나면 국가와 민족이 꼭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요 꼭 자기 개인에게만 적용을 해요. 우리 국가와 민족이 병을 회복하고 이제 잘 살게 됐을 때 군사력도 가고 경제적 부흥을 일으킬 때 그때 교만하지 마. 그때 함부로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와 동맹 맺지 마. 믿을 만 하나도 없어요. 김구 선생의 얘기는 그대로야. 미국 놈 믿지 말고 일본 놈이 일어나서 조심하라고. 소련 놈에게 속지 말고 중국 놈들 그때 뭐 대놈이라고 같은데 그런 얘기 뭐 큰일 납니다. 아무튼 중국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조심하라고. 이게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교훈을 우리 국가 민족이 보고요. 전신전력으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을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5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어느 세대가 지금 중심이 되어 있나. 그리고 어느 세대가 신앙이 가장 강한가. 미래 세대에 대해 미래 세대. 지금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요 바로 그 아들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고 국가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점쟁이들과 같이 국사를 논하고 아주 그냥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포로 끌려가요. 여호야김 여호야김 그 히스기야를 거쳐서 포로 끌려가. 왕은 눈깔 빠져가지고 눈깔 빼갖고 묶여가지고 세자들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히스기야의 교만을 통해서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부어주십니다. 그 후가 문제라. 여러분 신앙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 매일 잘 유지되는 우리 국가와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